거의 뽀뽀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후드기 알려줘요. 빠져가지고 지금 할 일이냐고. 지금 나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가르쳐보니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쇠고 조금 아니지 않나. 안녕하세요, 윤성빈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수영장에 오게 됐습니다. 또 특별하게 이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올림픽에 또 참가하시는 귀한 선수 모셔가지고 수영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저번에는 완전 기초로 수영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수님을 또 모신 것만큼 또 심화 단계로 해가지고 배워볼 생각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와요? 옷 갈아입어야 돼. 자, 이제 수영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수영을 한 지가 거의 뭐 마지막 수영 촬영할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아시다시피 머슬 메모리 비슷한 거니까요. 하면 대충 뭐 되겠죠. 몸 좀 풀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뭐야? 형, 안녕하세요. 수영하다 봤어요? 봤죠. 생각보다 잘한대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 심화 과정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양국가대표 황선우입니다. 그 전에 제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영상? 아, 당연히 봤죠. 어땠어요, 그때? 와, 25기록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나와서 좀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그때는 거의 처음 배우는 거여서 초급으로 배웠었는데, 오늘 황선우 선수한테 좀 심화 과정으로 로핑. 네, 로핑 스트로크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로핑 스트로크가 어떤 건지 설명하면 어떨까요? 일단 로핑 스트로크는 이제 왼쪽 오른쪽 비율을 70% 대 30% 이렇게 둬서 엇박으로 수영하는 것을 이제 로핑 스트로크라. 긴장하지 마세요. 로핑 스트로크. 로핑 스트로크. 네, 단거리를 할 때 힘을 더 한쪽 쓰다 보니까, 네, 뭔가 그 박자를 맞추기에 더 편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장점인 것 같고. 엇박이 더 편하다? 저는 이제 엇박이 더 편하다. 평소에 뭉치? 아, 약간 뭉칩니다. 뭉치들이 원래 엇박을 잘해. 정박 못하고. 아, 근데 정박도 잘? 정박도. 맞아. 그러니까 로핑 스트로크가 단거리,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속도를 내기 좋다고 알고 있는데, 얘가 이제 수영을 두 번째 배우는데 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 일반인이랑 못하겠네, 또. 성민이 형은 일반인이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나를 믿는구나. 네, 알았어. 믿죠. 아, 완전 빡세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후드기 알려줘요. 들어 누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아, 괜찮아. 일단 선우 선수 하는 거 제가 한번 보고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엇박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따라하면 되죠, 제가. 대충 보고 따라했는데 어때? 아, 일단 대충 본 거 치고 잘하는데 10m밖에 못 가면 그런 거 아니죠. 10m밖에 못 가. 아니, 일단 그걸 그대로 일단 따라 해본 거고요. 아. 나는 춤을 잘 추니까 춤춤추방이라서 정박 스타일인데 약간 어렵네. 아,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슈. 네. 가요? 쓰리. 손 놓고 가요? 많이 교정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일단 많이 필요하죠,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힘빼면 떠지잖아요, 그렇죠? 난 근데 물에 안 차요. 아, 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힘 빼고. 힘 빼고 한 번. 뭐야? 아닌가? 아니, 뭐 알려달라니까 힘만 빼라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방금 박자 좋았어요. 약간 탕탕 찍었잖아요. 네. 빵탕. 따다. 이런 느낌.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알려준 대로. 힘 빼고. 하나 부족한 점을 지금 찾았어요. 엘보. 엘보의 각이 거의 뽀뽀하듯이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 팔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 그래도 봤던 분이 가장 지금 베스트. 좀 괜찮았어요, 이번에? 아, 이게 지금 본 것 중에 가장 베스트 같은데. 베스트라고, 이게? 베스트, 베스트. 아니, 근데. 일반 수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근데 형 25는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아, 근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가는 게 중요한 아니, 게 아니라 근데, 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 근데 또 운동은 포기 안 하면 돼요. 일단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내가 멈추라 할게요. 빨리. 좋아. 저. 아, 일단 특중력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몸이 내가 몸이 너무 너무 뭐가 많아요. 안 어울리는 몸이잖아 수영이랑. 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네.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할 일이냐고. 지금 다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빼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지금 나를 힘을 쪽쪽 빼고 있는데. 저는 어제 120바퀴 돌고 왔어요 여기. 120바퀴면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120바퀴면 몇 킬로? 12킬로. 네. 아 근데 상빈이 형은 그냥 운동신경이 뛰어나니까 수영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했는데 또 가르쳐보니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수영은 조금 아니지 않나. 잘 가다가 왜 그런 쪽으로 또 가는 거야. 아 좀 물이 많이 튀는 건 몸도 크고 교육도 많아서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야. 물이 많이 튀면 좋은 게 시합할 때 옆 사람을 방해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아 수영 조금 아니지 않나. 20분 정도 짧게 좀 배워봤는데 페널티를 조금 주고 경기를 하면은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님은 또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페널티인지 저는... 모르잖아. 아 근데 뭐 또 한 1m 남겨놓고 출발하기 그런 건 너무 아이 그런 걸로 안 하지. 더 심한 걸로 하지.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저도 오리발을 타고 제가 출발하고 5초 뒤에 출발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파워헤드 10바퀴를 원하는 데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50m 대결. 50m 대결. 그 정도는 가볍잖아요. 남죠? 그래요. 남죠? 근데 난, 나 안 될 것 같아. 게임 벗겨졌어. 너무 힘들어. 아까 배운 거 다 잊어먹었고요. 그냥 마구잡으로 했습니다. 아, 전 지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빠르던데요? 아, 제 목요인 서울체육 고등학교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 is power.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자 이렇게 페널티 대결 해봤는데 어땠어요? 생각대로 완만했어요? 아니면 좀 해볼만했어요? 또 솔직하게 말하면 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진짜 시합 뛴 것 같이 좀 울어대리고 있나? 생각보다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와 근데 오리발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오리발 진짜 사기템이다. 난 별로 젖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와있어. 사실 파리올림픽 한 3-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하루하루 좀 어떤 심정으로 좀 보내고 있어요? 파리올림픽 보면서 지금 거의 한 도쿄올림픽 이후로부터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면서 이 날만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이 남은 4개월 정말 감사하게 훈련하면서 빡세게 지내자 그런 마음까지. 원래 잘하는 애들은 그냥 해도 돼. 그냥 잘해. 수영 선수들 중에서도 또 유독 황선우 선수가 스타트가 또 빠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뭔가 따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집중하면서 그냥 레이스만 잘하자, 잘 끝내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군요. 형도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생각이 어딨어, 그냥 맞아. 하는 거지. 맞아, 맞아. 이 스타트를 잘하는 이유가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정말 피나는 연습 결과인가요?
스타트 연습을 막 따로 그렇게 많이 안 해가지고 이 반응 속도는 조금 타고났지 않나. 이번 올림픽에서 자유형 100m랑 200m 그리고 개형 800m까지 출전하시잖아요. 근데 한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까지 바로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제 다음날 이제 경기가 있으니까 오전 오후로 떴던 예선 중결승 결승 경기를 토대로 이렇게 부족했던 점을 이제 보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경기를 또 잘 소화해내야지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올림픽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마음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좀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첫 번째 도쿄올림픽 때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국민들이 되게 이제 응원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이번 올림픽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것인지. 첫 번째 올림픽이었던 도쿄올림픽에서는 정말 경험이 없는 정말 역량 없는 고등학생이 뛰러 간 대회여서 많이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번 파리올림픽은 지금 경험도 엄청 많이 쌓이고 메이저 대회도 많이 소화해내면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분들, 팬분들이 응원해주신 만큼 또 보답해드리기 위해 지금 열심히 수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부담도 되지만 또 그걸 즐기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심을 조금 나는 오히려 좀 잘 받아들이고 부담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좀 응원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내 힘으로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진짜 응원과 함성 이런 것들이 정말 힘이 되거든요. 시합장에서. 근데 수영을 하면은 수영은 사실 칼로리 소모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수영이 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종목이기도 한데 또 근데 그만큼을 먹는다면 저 살이 더 찔 수 있죠. 그 수영 선수들 대식가가 많잖아요. 수영 선수도 대식가예요? 아 근데 저는 대식가는 아닌데 또 한 종류 밥 같은 종류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식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은근 많이 너무 커요 형. 난 좀 커도 돼. 웨이트 한번 해야겠다 진짜로. 밥 도둑 메뉴가 있다고 쳤을 때 밥을 몇 공기까지 먹을 수 있어? 네다섯 공기는 진짜. 네다섯 공기? 수영 선수들도 보면 쉴 때 워터파크 그런 데 가요? 가긴 가는데 워터파크는 1년에 한 번? 그럼 보통 쉴 때 뭐예요? 저 집에서 그냥 컴퓨터 게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연 환경 좋은 거 좋아해가지고. 몇 살이에요? 지금 21살입니다. 21살이요? 네. 21살인데 자연을 만끽합니다. 궁금한 거? 궁금한 게 없나 봐 나한테는. 발레 해달라면 안 돼요? 발레? 발레. 이번 올림픽 갔다 와서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내가 발레 하는 걸 꼭 찍어가지고 연락할게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 근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다 응원을 하겠지만 꼭 좋은 성적 가지고 또 원하는 성적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떤 것보다도 그냥 잘 즐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 즐기다 보면은 어차피 원하는 성적은 따라오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고 수영 2행시로 마무리할 건데 수영 2행시도 마무리 한번 그냥 해봐요 한번. 수영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영 영원 파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준비하고 온 것 같다. 지금 한 것 같지가 않아. Pause is power.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Power.